에일리. 보여줄 게 맞나? 보여줄게. 간다 간다. 내가 사준 옷을 거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녈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한계는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지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너는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No, oh. 저 멋진 남자를 만나 또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 너 없이도 슬프지 않아. 댄스곡 할까? 댄스 같은데 옷 이거 이렇게 딱 묶고 온 게? 복고. 복고 같아. 모두 연극처럼 느낄 뿐
부르는 것 같지? 마음이 변했다면 이유를 대지 말라. Yeah. 내가 싫어진 거 다 알고 있어. 가식적인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 무대 우승자 영광과 이제 왕중왕전의 자동 진출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상 가수 무대 우승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제가 연기한 이분은 누구야? 피기돌스 출신 실력파 가수 김민성 씨입니다. 어, 피기돌스! 네, 저 진짜 좋아요! 이게 뭐 어때서 내 얼굴 계속 있잖아. 이거 봐, 이 무대를 봐봐. 나를 봐, 우리가 대세. 내 볼륨 있잖아. 내 얼굴. 어, 너무, 어, 너무 반갑다. 아, 어, 뭐지? 어, 너무 반가워. 아, 뭐지? 호탕 웃음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귀여워. 우리 민선 씨예요. 얼른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기돌스 멤버 부재차 가수 김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라 씨 원체 성격이 밝은 싶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저는 아우 나 이렇게 밝은 애를 처음 봤어요. 흥이 넘치세요? 예, 예, 뭐 넘칩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부자야. 웃음 소리의 비결이 뭐예요? 아, 이 웃음 소리의 비결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염이 돼요. 해피 바이러스야, 해피 바이러스. 아. 아니 진짜 근데 너무 보기 좋아요. 지금 민선 씨랑 우리 보라 씨는 정말 인생에 남을 만한 좋은 언니, 좋은 동생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에너지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받는 배우, 존경받는 가수 항상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선 씨도 저는 계속 하시면 또 보라 같은 또 이런 인연, 또 우리 이 무대에서 만난 인연, 이 모든 게 다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거기서 또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지금 들어요. 네, 나와줘서 고마워요. 뭐 왕정제를 또 바로 앞두고 있지만 우리 민서 씨 어떤 목표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선글라스를 벗고 하는 첫 무대라서 사실 제 얼굴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더 좋은 노래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수가 너무 되고 싶습니다. 눈 너무 이뻐요. 자, 9대 우승자! 좋아, 좋아. 마지막 앵콜송! 큰 박수로 챙겨 듣겠습니다! 보라 씨, 고마워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먼저와 기다렸어요. 꼭 닮은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초조해 숨이 막혀요. 떨리는 그대 눈빛에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요.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지죠. 그동안 행복했어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헤어지기엔 아름답죠. 그렇죠. 제가 근데 그 영화 미녀는 괴로워 부를 때 아 저거 되게 나갔다라는 생각을 되게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가면 아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관객분들도 그거를 딱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안 되겠죠. 괜찮아 울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말 따윈
믿지 마요. 꿈은 오늘까지죠. 운명에 우릴 맡겨요. 꽃잎이 안 날리네요. 내 사랑 그대 이제 나를 떠나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